럭키 스트라이크 리메이크 버전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아, 럭키 스트라이크가 여자곡이고 텀미온이 이제 럭키 스트라이크 끝나고 그 남자들 나오면서 텀미온 하고 이제 커플 댄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일부분만 할지 아니면 뺄지 뭐 할지는 이제 해보면서 조금 결정할 거고.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 인원은 이제 신입생이 한 60명 정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최대한 뭐 남자 10명, 여자 10명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변동될 수도 있어요, 인원이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신입생곡을 안 하면 두 곡 할 수 있고 다른 전체 곡 중에서 두 곡 하면 신입생곡까지 세 곡 할 수 있는데 이제 다 붙고 이제 다 붙고 자기가 한 곡에 대해서는 붙은 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. 그래서 다 붙고 나서 이제 조금 자기가 시간이 안 된다 해서 이건 못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신입생 곡은 필수 지원이에요. 필수 지원. 네. 네. 그러면 보여드릴게요. 이제 한 열 번 됐다. 그러면 럭키스트 아 블루투스 됩니까? 아니요. 좀 차프.